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방비행에서 또 한 3일 정도 친구와 함께 즐겼고요. 오늘은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이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또 단기 여행자고 굳이 이제 경험삼아 히치하이킹을 저번에 한번 했지만 굳이 이제 또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남자들이 하면 더 힘들고 그래서 친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올 거고요. 저는 이제 좀 일찍 마침 일찍 나왔고 히치하이킹으로 루앙프라방까지 갈 예정입니다. 약 여기서 한 185km 정도 되는데 뭐 도로 상태가 워낙 안 좋고 뭐 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꽤나 오래 걸린다고 해요. 한 5-6시간 정도.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정말 이제 혼자서 하는 히치하이킹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라오스에 정말 히치하이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비행 외곽에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걸어갈까 했는데 이제 빗불 정도라 시작되거든요. 흙먼지도 많고 그래서 일반 좀 깔끔한 도로의 끝지점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해요. 이제 9시 10분인데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그 투어 카야킹이나 뭐 이런 거 가는 그 뭐 투어 차량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방비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또 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조금 한번 외곽을 좀 벗어나 볼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비행이 가장 큰 또 투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옆쪽 마을에서 시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조금 뭐 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역시 라오스 히치하이킹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전에 그 다른 히치하이커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오스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라고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좀 걸어가다 다행히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때마침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한 5km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What is your name? Dula. Dula. Yes. Jay. Jay. Yeah. Oh.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too. Uh-huh. Your name like my husband's name. Yeah? Your husband's name is Mr. Jay. Yes. Oh, okay. Is it normal name in Laos for men in Jay? Just only from English Jay. Ah, okay, cool. Yes. Yeah. By the way, how do you speak English well? English teacher. English teacher. Yes. That's why you speak English. Okay. And there are two Korean volunteers in my school. Ah, okay. Yeah, actually, how they find the volunteer school? From Koika. Koika. Ah, I understand. Ah, Koika. Koika도 있구나. I also volunteered in Thailand 3 months ago. Oh. Around 2 months near Chiang Rai. Oh. Yeah. Just I found by myself. Oh, yeah. So good. Yeah, it was very nice experience. Yeah. Very people nice. Are, students are very kind and very pure. Yes. Yeah? Yes. Right? Yeah, children. Yeah. So now you are going to your school. Yes. Nice. I'm late today. you're late. Actually, yeah, you should I'm be going right. To be late. But actually, my class start is 10 o'clock. Ah, okay. Yeah, so it's a little bit late. a little bit, yeah. 이제 여기 영어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한국인 그 코이카에서 나온 교육봉사를 하시는 또 한국인 두 분이 또 계신다고 하네요, 학교에. 좋아요. 아무튼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뭐 개발도상국이라 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더 순수하고요. 더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을 더 느껴요, 사소한 것에. 우리나라는 또 반대의 경우죠. 뭐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늘 바쁘고 만족할지 모르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도 있고 네. 여기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제 다시 또 이 마을을 또 가로질러서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요. 아 진짜 또 한번 시도했거든요. 정말 운 좋게 차 안에 섰는데 루앙프라방 갑니다. 두 번만 성공했어요. 대박. 진짜 여기 운이 좋은 거네. 그렇죠? 아, 진짜.
둘 다 이제 방비앙에 살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지금 이제 루앙프라마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야 그리고 미 네, 부부예요. 되게 젊은 부부. 좀 약간 처음에 좀 암울했는데 시작이 좋지 않아서 아, 오늘도 도착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역시 시체기 바로 이런 겁니다. 한순간은 역시 로또처럼 Hmong people, you are Hmong yeah. people. And how you speak Sabadi? Sabadi Hmong Nyojo. Nyojo. Yeah. Nyojo. Yeah. How about thank you? Kopchai? Kopchai. Kopchai Lao. Hmong Wachrao. Wachrao. Yeah. Oh, Nyo. 네, 여기도 아무래도 여러 민족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Hmong people이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그래서 언어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물론 라오스 언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몽 어쩐지 좀 약간 분위기가 약간 뭔가 좀 중국어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생김새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중국이나 몽골도 아니고 라오스에 사는 다른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어를 알려줬어요. 근데 되게 약간 뭔가 중국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되게 신기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 Let's all take a walk. 와, 제가 지금 뷰포인트에 왔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 해발 1200m 이상이 있는 뷰인데요. 진짜 깨끗하다. 함께 지금 라오스 로컬 푸드를 함께 먹고 있습니다. 되게 네, 역시 고기를 사랑하는 네, 라오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도로 상태가 정말 최악이고 정말 산 구불구불 몇 개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가는 길에 또 이제 그 미의 또 그 부모님이 계신 지금 시골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루앙프라마 가는데 여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라고 해요. 산골 마을. 태어나서 이건 또 처음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무 자체를 먹는 건. 맛있어요. 달라. 나무 자체. 이게 떨어진 거 주워다가 깎길래 뭔가 이렇게 막 사탕수수 나무였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6시 12분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9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그 도로도 정말 좋지 않았고 도로 상태 정말 좋지 않았고 워낙 그 산길을 오르락내리락을 뭐 대관령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고 제 친구들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오늘 내로 우렁프라방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 사람들의 생활 모습 좀 볼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 뷰포인트 네, 전망대에서 보는 또 뷰도 즐겼고 또 함께 점심도 먹으면서 그런 또 추억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무튼 그 미아와 미 그 두 커플에 정말 그 커플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